일단 손대지 않거나 아니면 끝까지 다 읽거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노랑겸사입니다. 오늘은 이 책 잔혹한 어머니의 날, 독일 여성 작가인 넬레 노이하우스의 장편소설입니다. 두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. 이 책은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아마 국내에서도 이 책은 많이 이제 유명하죠.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,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,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한 4년 전쯤인가? 3년 전쯤인가? 한동안 이제 그 소설 위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서 다른 책들 좀 읽던 시절이었는데, 우연히 책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.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책이. 그래서, 야, 도대체 저 소설은 뭐길래 어떻게 제목에서 동화의 주인공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만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제목 때문에 집어들고 읽어봤는데, 정말 한 방에 쭉 읽게 되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찾아서 읽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책이 포함된,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백설공주에게 죽음과 그리고 이 책 잔혹한 어머니의 날이 포함된 이 시리즈를 타우누스 시리즈라고 부르는데, 타우누스 시리즈는 다 읽었고, 그거 말고도 한두 권 정도는 더 읽은 것 같아요. 일단 넬레 노이하우스라고 하는 작가는 독일 민스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. 법학, 역사학, 뭐 동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은데,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뭐 소세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틈틈이, 가정생활 틈틈이 이제 집필을 하다가 자비로 출판을 했다가 이게 이제 빵 터져가지고 지금은 전업작가로 꽤 유명해진 작가라고 하고요. 이분이 쓴 책들을 이렇게 쭉 발표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제가 거의 다 알더라고요.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. 이 리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작가의 작품들을 쭉 봤거든요. 그랬더니 다 읽었네. 안 읽은 게 거의 없네 싶더라고요. 특히 타우누스 시리즈는 다 읽었고, 여기 보니까 이 책 이제 두 번째 책에 타우누스 시리즈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놨는데, 이건 이제 2권의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사랑받지 못한 여자, 두 번째가 너무 친한 친구들, 세 번째가 깊은 상처, 백설공주에게 죽음을, 이게 이제 시리즈상으로는 초반권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책부터 읽었고요. 그리고 바람을 뿌리는 자, 사악한 늑대, 산자와 죽은 자, 여우가 잠든 숲까지가 타우누스 시리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읽은 책이고요. 책 리뷰, 특히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원래 간단하게나마 이제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, 사실 넬레 노이하우스의 작품은 딱 줄거리가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안 돼요. 워낙에 방대한 그 범죄 수사 소설이다 보니까 한 방에 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이 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,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넬레 노이하우스 책은 읽으면서도 한 번도 리뷰를 하지 않았어요.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어떻게 잘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책은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. 이제 한적한 저택에서 죽은 지 이제 며칠 지난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고,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마당에 파묻은 지 오래된 시체가 몇 구 발견이 되고, 그러면서 연쇄살인으로다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범인이 누구냐, 이 죽은 노인이 연쇄살인범이었느냐,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.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이제 작은 힌트들이 쭉 나오기는 하는데, 이게 독자가 스스로 이게 줄을 꿰기는 되게 어렵고 되게 난해합니다. 그래서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좀 복잡하게 이게 뭐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, 20여 년간 이어진 어머니 날의 전후로 다 벌어진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. 그리고
범죄 소설이니까 당연히 해결이 되고, 됐고 끝나야지만 되겠지만, 네, 어쨌든 그 와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그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전개가 되느냐의 문제겠지만, 그 부분이 꽤나 완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형사의 동생이 범죄 피해자가 돼서 죽음 일보 지점까지 가고,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출생의 비밀까지 얽히고 이러면서 꽤 복잡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고 한 방에 그림이 정리되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. 이런 유의 소설들, 범죄 소설이나 추리 소설이나 이런 거, 미스터리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상상도 좀 해보고 내 나름대로 좀 풀어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. 그거에 반해서 이 책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머리를 싹 비우고 그냥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는 정도의 재미로도 충분합니다. 괜히 머릿속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더 정신없습니다. 혹시 아직도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운하우스 시리즈를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선택은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손대지 않거나 아니면 끝까지 다 읽거나입니다. 어지간해서는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운하우스 시리즈는 읽다가 중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다만 제가 독일 책을 별로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넬레 노이하우스의 책은 등장인물 이름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. 짤막하게 넬레 노이하우스의 잔혹한 어머니의 날을 비롯한 그녀의 타운하우스 시리즈가 재미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